학창시절 클래식 음악 감상문 써본 적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난감한 숙제 중 하나였는데요.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니 느껴지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게 없으니 결국 인터넷에서 작곡가나 작품의 정보 따위를 복붙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평소 영화나 맛집 리뷰는 쉽게 쓰는데 왜 유독 음악 감상문은 쓰기가 힘들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음악 듣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읽어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고전 문학처럼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은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비우고 가슴으로 들어서야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뭘 들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이 어려운 예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감상할 텐데 정작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 음악 감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클래식을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좋을까요? 먼저 음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악적 현상을 들어야 합니다. 음악에서는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들은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불편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며 놀라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만드는 맥락을 읽는 것이 음악을 감상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어볼 텐데요. 오케스트라가 웅장하다, 연주가 박력 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음악의 중요한 일부이지만 지금은 음악 자체에 더 집중해서 소리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진감이 넘친다, 깜짝 놀랐다, 웅장하다 등 여러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음악이 점점 고조된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패턴의 사용 때문인데요. 처음 등장하는 패턴은 네 마디를 주기로 반복됩니다. 음악에서 반복이라는 요소는 우리에게 뒤이어 일어날 일을 예상하게 만드는데요. 네 마디 단위로 등장을 했고 두 번째에도 네 마디로 반복했으니 다음에도 네 마디의 패턴이 등장하겠구나 하고 예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토벤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패턴의 주기를 급격히 줄여버림으로써 호흡이 가빠지는 것처럼 긴장을 만듭니다. 또 이 한마디 단위의 패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뒤이어질 음악을 예상시키는데요. 이런 패턴이 한번 나온 걸 이렇게 한번 받아치고 다시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받아치고 그럼 우리의 예상으론 이 패턴이 나올 차례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를 깜짝 놀래게 하는 포르테 그리고 곧바로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 끝으로 긴장의 최고조를 찍는 마무리 진짜 알기 쉽게 이 음악을 말의 형태로 바꾸면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구성이 보이는 것처럼 음악 속에는 이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패턴이 짧아지고 대비를 이루고 예상과 다른 무언가가 등장하고 이러한 음악적 맥락을 듣는 것이 음악을 듣는 것이며 이 맥락을 읽음으로써 긴장이 고조된다, 깜짝 놀랐다 등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감이 오셨나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상에 대한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위해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인 감상에서는 왠진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까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올리브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해서 향과 풍미가 아주 좋은데? 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그냥 오 맛있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있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추측해보는 게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이 감상하신 그 음악이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클래식은 지루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루하다는 단어는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돼 따분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클래식은 절대로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정적인 음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 담긴 내용이 차고 넘치고 시간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도화지 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을 요하는 역동적인 음악이죠.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건 우리의 의식입니다. 열심히 들어보아도 뭔지 모르겠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그 상황이 지루한 것이죠. 우리가 뭘 들어야 하는지 정도만 알고 조금만 공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음악은 여러분께 세상에 얼마 없는 진짜를 선물할 것입니다. 클래시타벅스 오늘 저녁은 짬뽕입니다. 이따다키마스.